7번.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는 뭐 하는 거야? 얘는 분자분모 유리화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알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상식이 아니라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분자분모 유리화하는 이유가 뭐야? 요 꼴로 바뀌면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맞죠? 그냥 성질 쓰는 건데, 이거 봐봐. 리미트 n이 무한이가요. n이 무한이가 루트에 n제곱 더하기 2에 빼기 n이래. 자, 저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맞죠? 아세요? 네. 자, 네. 자, 이게 무한대지? 네. 이게 무한대예요. 인정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하자고. 유리화하면 이거 저거 저거 빼면 돼요? 네. 그럼 2n 남네. 분모는 뭐가 돼요? 루트에 n제곱 더하기 2n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차수 같은 거 인정? 네. 그럼 계속 1, 여기 루트 1이지? 1. 루트 1 더하기 여기 1이죠? 분의 2 해서 1 이러시면 돼요? 네. 알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자, 루트에 하나 더. 루트에 4n제곱 더하기 n 빼기 n 분의 1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맞아요, 분모? 맞죠? 무한대 맞지? 빼기 무한대죠. 이해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멀리화해요? 유리화해서 집에 가서 해봐라, 알겠지? 네. 집에 가서 하는데 저 새끼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해서 유리화해도 되긴 해요. 알겠지? 안 되진 않는데 저 새끼는 무한대로 보세요, 그냥. 뭐로 보라고? 이건 무한대예요. 보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보세요. 자, 루트에, 자, 루트에 4n제곱 더하기 n 빼기 2n. 루트에 4n제곱 더하기 n 빼기 n. 루트에 4n 4승 더하기 n 빼기 n.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맞아요? 너네 보기에 이거 무한대 맞잖아, 얘들아? 네. 이거 무한대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죠?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맞냐 안 맞냐? 맞지? 맞아. 이렇게 해놓고 유리화해서 답이 다 나온다? 네. 이해되는데? 네. 알겠죠?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새끼 유리화할 필요는 없다고. 어?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맞아요. 자, 얘는 무한대예요. 얘도 무한대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알겠지? 하지 않아도 될 걸 할 필요는 없어. 시간 낭비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원리가 이래요. 요새 최고차 보면 밖에서 보면 N1차 맞아요? 안 맞아요? 차수 비교해 보세요. 1차 1차 맞지? 맞아요? 차수 같아야 돼요? 개수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차수 같고 개수 같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차수는 같은데, 차수는 같은데 개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2n에서 n 뺀 느낌이지. 그러니까 n이야? 그럼 무한대예요.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차수가 다르죠? 인정해야 안 해? 차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 알겠지? 네, 얘는 더 큰 무한대죠. 알겠어? 엔티클 지급 무한대. 이렇게 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쟤는 유료할 필요 없지? 그냥 무한대분의 1에서 뭐 하면 돼요? 나가시면 돼요. 알겠어? 잘 기억해라. 이해돼? 네. 오케이. 자, 그럼 63번 봅시다. 루트에, 먼트에? 루트. 루트. 9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1에 무슨 부분? 소수 부분을 an이라 했어요. 소수 부분을 an.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의 값을 구하란다. 자, 이거 보세요. 루트 12의 소수 부분 어떻게 해요? 루트 12의 소수 부분. 아, 3이요. 3, 루트 12 빼기 3.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보다 작은 제곱수, 얘보다 큰 제곱수죠. 네.
그죠? 여기 9 쓰면 되고 여기 16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새끼의 소수 부분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3과 4, 4이니까 이 새끼 3점 얼마니까 3을 빼주면 되는 거죠. 정수 부분 찾아서.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이 새끼의 소수 부분 찾으려잖아. 그러면 루트에 5n 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1 이래 돼야 안 돼요? 이래 되지? 네.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쓰고 얘보다 작은 제곱수 얘보다 큰 제곱수 그죠? 그러면 여기 3n이고 여기 1이죠? 루트가 이거야? 그럼 쟤는 일단 3n 더하기 1의 제곱 근처지? 이해 되는데? 네. 알겠어? 그럼 제곱하면 6n이니까 아하 이게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인정해야 해. 네. 얘는 얘보다 1 작은 제곱수죠. 이렇게 가시는 거야. 연속된 제곱수로. 이해 되니 안 되니? 네. 되죠? 그럼 이 새끼는 3n 맞아? 이 새끼는 3n 플러스 1이니까 이 새끼 정수 부분은 3n이죠. 네. 인정해? 그러면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이 3n과 3n 더하기 4 있으니까 정수 부분이 3n. 그럼 뭐 하면 돼? 루트에 얼마? 9n 제곱 5n 더하기 1에서 뭐 빼면 돼? 3n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새끼 무한대인데 밖에서 보면 1차고 개수 3이죠? 1차의 개수 3이고 얘 1차고 개수 3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맞아요? 그지? 그럼 유리와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분자는 5n이고 맞아? 분모는 루트의 9n 제곱에 더하기 3n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얼마야? 3 더하기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알겠어? 모르겠어? 네. 알겠지? 예.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봅시다. 나는 유형 6번인데 자 이거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미정계수 결정이에요. 미정계수 결정 자 보시면 아니네 잘못했죠? 8번이네 8번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수꼴이래요. 자 똑같아 이것도 67번 바로 볼게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에 더하기 n 마이너스 루트. 얼마죠? n제곱 더하기 2n은 0이래요. 얼마라고? 0. 이 새끼에 두근을 알파n, 베타n 그랬어. 자, 리미트. n이 무한인가요? 알파n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n분의 1. 이 새끼 값을 구해봐. 야 이거 보면 알파인 베타인 줬으니까 근계수 쓰라는 거 보이지? 네. 그럼 알파인 베타 하니까 두근의 고분 이거야?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더하기 2n 인정. 두근의 알파인 더하기 베타니까 이거네.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분자에 존재할 수도 있고 분모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네. 무조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보는 거 아니다. 알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분자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분모에도 존재할 수 있어. n1차 맞지? n1차 맞죠? 쉬우면? 계수 1 맞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그럼 뭐 하자고? 유리화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몇 n? 마이너스 2n 분의 n 플러스 루트 n 제곱 이러고 가자. 그럼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맞지? 그죠? 그러니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래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자, 유형 9번 보세요. 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미정계수 결정이에요. 미정계수 결정. 알겠지?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배웠으니까 그 새끼 역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나 봐봐. 68번 문제 통해서 바로 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맞죠? 루트에 얼마?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an 더하기 b 이게 2래요. 이게 얼마라고? 이게 2일 때 상수 ab를 구하래. 이게 2일 때
상수 AB를 구하란다. 알겠냐? 이제 상수 AB 그래놓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선생님 잘 봐봐. 이게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요? 네. 자, 얘는요 무한대로 가요? 네. 쟤는 A의 부호에 따라 빼기 무한대로도 가능하죠? 네. 이해돼? A의 부호에 따라 이게 A가 음수면 빼기 무한대예요. 맞아요? A가 0이면 쟤는 상수죠 그냥. 맞아? 네. A가 양수면 쟤는 무한대죠. 그죠? 잘 봐 선생님. 무한대에 A가 음수인 경우는 빼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빼기 빼기 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 안 되지? 이해돼 안 돼? 네. 맞죠? 무한대 빼기 상수는 안 되지? 무한대니까. 이해돼?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 가능한 거니까 이 케이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알겠지? 한번 생각은 해보라는 거야. 문제 풀 때 당연히 이게 이해 수렴하려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 상태를 놓고 유리화한다고 그냥 풀이는 보면 알겠지? 근데 선생님 아까 알려줬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인정하려면 A는 기본 1이지 그냥. 네. 이해돼 안 돼? 여기서 A가 금방 잡는다고. 네. 이해돼 안 돼? 그죠? 네. 그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N제곱은 죽는 거 보여 안 보여? 네. 보이죠? 그럼 4-2B야? N? 인정해 안 해? 네. 뒤에 뭐 굳이 쓸 필요 없지 않아? 무한대분에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에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네. 맞죠? 이렇게 쓰고 나면 뭐 남아? 1 더하기 1분의 4-2b 남고 그게 2니까 b도 금방 구할 수 있다고. 이해돼 안 돼? 자 집에 가서 이 상태로 유리화해서 느껴보세요. 이게 더 훨씬 편하다는 거 알 테니까. 알겠지? 아. 자 됐고 나머지 해보세요. 71번? 한번 더? 한번 더. 좋아. 자, A에는 루트에, A에는 루트에 얼마? N-1에 N-2의 더하기 KN이래요. KN. 이때 이 극한값을 구하랜다. AN이 수렴한대요. 이게 뭔가 만나고 리미트 생략. 이게 이 값이 수렴한대. 그죠? 자, K-1인 거 바로 보여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 되니까 이 새끼 N제곱이잖아. 네. 인정이 안 해? 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유리하면 되겠어 이제? 알겠지? 네. 좋아 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 봅시다. 유형 10번 일반화 AN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 이거 아까 했던 거야. 유형 2번에서 유형 2번에서 자 이런 거 유형 10 했던 거라고. 뭐라고? 자 이런 거 리미트 아까 n이 무한히 갔는데 an 더하기 1분의 3an-2 맞아? 3an-2는 2일 때 리미트 n이 무한히가 an을 구해봐 이런 문제. 알겠지? 어? 자 이렇게 정리 생각해봐. 일단 앞에 조건을 하나를 주고 뭘 주고? 조건을 하나를 주고 새로운 극한을 이제 구하라 그러잖아. 맞지? 그러면 방법이 형태 유지라는 방법이 있고 무슨 유지? 형태 유지라는 방법이 있고 치환이라는 방법이 있어. 엄밀히 얘기하면 형태 유지, 치환. 알겠지? 앞에 조건을 하나를 주고 새로운 극한을 구하래. 조건 하나 줬지? 이게 비교하는 거야. 새로운 극한 구하래잖아. 간단하지만 그지? 조건 하나 주고 새로운 극한. 형태 유지라는 방법이 있고 치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형태 유지라는 건 이 모양을 여기다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야. 알겠어요? 여기다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 치환이라는 건 요 새끼를 내가 AN이라고 치환해서 풀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럼 이 새끼는 봐봐. 둘 중에 뭐를 해야 될지는 뭐지? 얘는 안 되지? 형태 유지는. 모르겠는 게 아니라 형태 유지는 할 수가 없죠.
이거 이 새끼를 변형시켜서 이 새끼를 만들어야 된다고.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형태, 이 형태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해.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쟤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는 게 원래 정확한 풀이에요. 알겠어? 원래 정확한 풀이. 그래서 저 새끼를 이제 푸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3a-2는 a에 a 더하기 1을 쓸 수 있냐 없니? 알겠어? 니네가 지금 보면 내가 뭘 생략하고 있어? n을 생략하고 있지. 이해돼? 생략해 너네도. 알겠죠? 그러면 넘어가면 3-a에 a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2 이래돼야 안 돼. 그죠?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3-a분의 a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리미트 이렇게 붙는 거지 이제. 그럼 다 수렴하는 새끼로 바뀌었지. 이제 쳐들어가는 거야. a가 얼마래? 2로 간대잖아 이거. 그러면 4고 1. 그래서 4 이렇게 되는 거지.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죠? 그런데 얘는 이 방식보단, 알겠어? 되긴 하지만 이 방식보다는 이 새끼를 몰아놓고 알파라놓고 그냥 쳐들어가죠. 아까 얘기했어 안 했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저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고. 이해 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되죠? 네. 그래서 73번 다 풀자. 73번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요. n이 무한히가 n제곱 더하기 얼마? 2n제곱이야? 2n제곱 마이너스 3n에 an이 얼마래? an이 이게 4래. 맞아? 이게 4.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n제곱 an을 구하잖아. 인정해야 돼요. 얘는 치환하고 형태 유지 둘 다 돼. 조건 하나 줬지? 조건 몇 개 줬다고? 조건 하나 줬어. 그 다음에 얘는 뭐 새로운 극한 부활이잖아. 이해돼 안 돼? 알겠죠? 그러면 뭐 하라고? 저기 형태 유지 및 치환하라고 했잖아. 알겠어? 형태 유지. 그러면 이 형태를 여기다 만들겠, 이거 변형시켜서 만들겠다고. 그럼 가능하죠 이거? 2n제곱 마이너스 3n 이거 넣어준 거지 내가. 그죠? 그럼 an 있었고, 그럼 n제곱 원래 있었고, 맞지? 그 다음에 이 새끼 넣어줬으니까 이 새끼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2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하게 되면 형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이 형태 만들었지? 이렇게 이 새끼 변형시켜서 형태 유지했다고. 그리고 이 새끼가 이렇게 보상된 거지.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럼 이 새끼 얼마로 간대? 이 새끼는 4로 간대요. 인정해?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2분의 1 내고 2 이렇게 되겠다. 이게 형태 유지야. 알겠어? 이게 되지? 돼요? 형태 유지. 자, 그 다음에 치환은 이게 형태 유지법이고 형태 유지법. 자, 그 다음에 치환하는 방법. 뭘 치환한다고? 이 새끼를 치환한다고. 이렇게. 알겠어? 치환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극한을 내가 아는 정보로만 싹 다 바꾸는 거야. 내가 아는 정보. 알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아는 정보 찾으면 AN 알지? 그 다음에 AND를 알지? AND N은 무한대로 가는 거 알잖아. 맞아? 아 선생님 저는 AN도 대충 얼마인지 알 것 같은데요. 맞아. 알겠어? 아 아는데 그거는 야매고 일단 정상적인 풀이 보자고. 알겠지? 정상적인 풀이. 그래서 내가 이 새끼를 뭐하고 n 뭐 n제곱 이런 새끼랑 이런 새끼로 바꾸는 거라고. 아는 정보로만.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럼 누가 사라져야 돼? 요 an이 사라져야지. 그래서 an은 2n제곱 마이너스 3n분의 a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인정해? 그럼 저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저 an 자리에. 그럼 2n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얼마? 3n 네 a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러면 이 새끼가 뭐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너가 4가 되는 게 치환법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둘 다 알아놔라.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풀 때는 걔 야매로 풀어야지.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죠? 알겠죠? 네. 이 새끼 뭐라구나. 니네 야매 생각 안 나는데 막 야매 때리고 있으면 그게 더 오래 걸려. 야매 구하려고 하면.
쉬운 거나 가능한 거야. 그래서 원리를 기억하라고. 자, 좌석근은 뭐라 쓰면 돼? 2n 제곱분의 1 이렇게 쓰면 돼? 2분의 1 n 제곱분의 1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맞아? an 하게 되면 n 제곱분의 2n, 이건 내 계수 비율하면 2분의 1 2하면 4 아니야? 맞지? 자기 암에 집어넣어서 합쳐도 됩니다. 알겠지? 집에 가서 야매를 풀면 죽여버리겠어 그러나. 알겠지? 니네 과제 검사를 누가 할 거냐면 조교들이 다 할 건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네. 조교들이 빡세게 검사할 거야. 알겠죠? 내가 작년에 살았더라고 애들한테. 작년에 애들 많고 반이 두 반이나 있으니까 이쪽 반 숙제 갖고 와서 검사 막걸리 100개들이 그랬더라고. 나만 몰랐네? 나 모르는 게 아니라 조교들한테 철저하게 감독하라 그랬는데. 씨부래. 알겠죠? 조경 지금 조경밖에 없지 않나? 아닌데. 자, 조건이 두 개 있고, 조건이 두 개 있고, 이제 또 이제 새로운 극한이야. 조건 몇 개? 두 개의 새로운 극한 구하라 그러면, 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까 했죠. 1번이 뭐였어? 연산이야, 연산. 연산. 연산이 뭐였어? 수렴하려면 다 쳐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수렴하면 하나의 극한을 여러 극한으로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첫 번째 연산에. 두 번째는 뭐야? 극한은 수렴 조건으로 준 극한끼리 계산할 수 있다지? 수렴하면. 이해돼? 그렇게 두 번째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역시 치환법이 있고, 세 번째 형태유지법이 있어. 뭐라고? 연산, 치환, 형태유지. 이해되냐 안되냐? 알겠지? 니네가 정말 모르겠으면 이 치환만 알아도 돼 사실은. 근데 치환하게 되면 쓸 게 너무 많아. 알겠죠? 그래서 셋 다 알려주는 건 빨리빨리 계산하기 때문에. 알겠지? 뭐 너 좀 너희 정도면 다 할 수 있다고. 자, 보자. 그래서 74번. 자, 리미트 n제곱 더하기 2n에 an 이 새끼 얼마래? 2래요. 얼마라고? 2.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3n-2에 bn은 얼마야? 6이래. 그죠? 뭐 구하래? bn분의 그죠? 4n 더하기 2에 an 구하래요. 이거 구하는 거야? 내가 뭐 하려고 저렇게 해놨겠어? 뭐 하려고? 형태 유지하려고. 알겠어? 그럼 뭐 넣으면 돼? n제곱 더하기 2n 넣고 n제곱 더하기 2n 곱하면 되지. 인정? 그 다음에 여기는 3n-2 넣고 3n-2 곱하면 되지.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죠? 그러면 이 새끼는 얼마? 이 새끼는 2. 이 새끼는 얼마? 6. 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해돼야 돼요? 맞죠? 가수렴하니까 쳐들어갈 수 있다고. 그죠? 저 분모, 네모, 이 새끼 6이고 예분의 예하면 계수비율하니까 12. 인정? 인정? 네.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얼마? 2. 됐어요? 그래서 4. 알겠지? 이 형태 유지. 치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치환? 이 새끼를 몰아놓자고 AN. 알겠어? 이 새끼를 몰아놓자고 BN.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비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형태 유지가 이게 뭐야? 아까 극한 두 개 줬을 때 형태 만들어서 쳐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연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냥 못하니까 형태 유지. 알겠지? 이렇게 써놨고, 치환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하면 돼? A는 N제곱 더하기 2N분의 A. 이렇게.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쳐들어가서 푸셔도 됩니다. 알겠어? 이해되지? 네. 내가 생각하기엔 치환보다는 형태유지가 더 빠를걸? 네. 형태유지랑 치환이랑 비슷비슷한데 풀이 자체 느낌은. 왜? 이렇게 형태유지한 자리가 나중에 다 뭐로 나와? AN, BN으로 나오거든. 이해돼야 돼요? 알겠죠? 비슷비슷한데? 더 빨라. 자, 야매! AN은 뭐라 쓰면 돼? AN은 n 뭐라 쓰면 돼? n제곱분의 2라 쓰면 되나? 인정해야 돼. 맞죠? bn 뭐라 쓰면 돼? n분의 2라 쓰면 되나?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래 놓고 집어넣고 베스트야 그지? 자 다음에 75번 자 limit n이 무한히 가는데 an-bn 이 새끼 얼마래요? 이 새끼 2래요 그 다음에 limit n이 무한히 가는데 그 다음에 bn 이 새끼는 무한대래요 맞아요? 아, 뭐 구하래? an 더하기 5 분의 bn 더하기 5 이 새끼의 극한값을 구하란다 이해 돼요 안 돼요? bn-5군요 bn-5 이 새끼의 극한값을 구하래 어떻게 할래? 조건 두 개고 새로운 극한인데 햄 봐봐 연산 돼요 안 돼요 지금 현재로 연산 안 되지? 왜? bn 발산하잖아 맞아? 내가 근데 굳이 연산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할래? 지금 주어진 건 이 새끼는 슬럼하고 이 새끼는 발산하니까 연산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굳이 연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쟤 뒤집어 버리면 되죠 얘를 뒤집어 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뭐 bn분의 1 이렇게 뒤집으면 0의 수렴하니 뭐 인제 연산 가능하겠는데? 이해되는데 됐죠? 굳이 하려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치환 연산 안 되겠어 그죠? 그럼 치환하게 되면 내가 아는 정보로 바꿔야지 뭘 치환해? 이걸 치환하는 정신병자는 없겠지? 네. 그죠? 그럼 이 새끼를 치환하자 A로 그지? 그러고 나면 내가 구하라는 극한은 뭐 한다고? 아는 정보로 바꾼다고 내가 아는 새끼는 B랑 A죠 네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식은 B랑 A로만 바뀌어야 돼 그러니 라지 A로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없어져야 되겠다 인정해야 하네요 네. 맞지? 그러니 여기서 뭐라 쓸 수 있어? B는 A 아니 A에는 A 더하기 B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인정이 안 해 그러면 B 빼기 오니까 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맞아 안 맞아? 네. 그리고 여기 똑같은 B이니까 차수하고 계속 같겠지? 그러니 1 잃어버리면 되겠네? 네. 이해돼야 안 돼요? 이게 치환법 알겠지? 이게 치환법 자 근데 형태 유지 될까 안 될까? 얘는 치환이 더 편해 얘들아 자 형태 유지 하자면 할 수 있어요 형태 유지가 뭔데? 이꼴하고 이꼴만 남기겠다 이거지? 맞아 안 맞아?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그럼 이 새끼를 이렇게 쓰면 돼 AN-BN A 기준이야 AN은 기준으로 맞추는 거야 BN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알겠죠? 왜? 여기 BN을 알기 때문에 AN 기준으로 맞춰 AN이 살아남으면 안 되거든 이해 돼?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뭐 2AN-3BN 이렇게 분모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맞아? 그러면 요 새끼를 요 A 기준으로 맞추라고 2배에 AN-BN 이렇게 맞추라고 여기다가 맞추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내가 B를 보상하면서 BN만 살아 이게 수렴하는지 알고 A는 살면 안 되거든 지금 내가 아는 정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어 그래서 형태 유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더하기 bn 더하기 5분의 bn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네. an 기준이니까 그래서 요 새끼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냥 이해 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현준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엄청 맞지? 이해했어요? 현준이 예전 같지 않네 오늘 현준이 고1 떨었을 때 저러지 않았는데 지금쯤 되면은 뭐 한 6일 정도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한태고 늦은 거 같지? 이해했어? 네. 자 형태 유지 집에 가서 다 해봐라 네. 알겠죠? 집에 가서 다 해보세요 항상 보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풀 문제 체크해놓고 여러 가지 풀이법 있으면 거기다 더 체크를 해놔 그래야 니네가 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얘들아 시간 없다고 에이 이거 뭐 아는데 그냥 씨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넘겨버릇 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다 알겠어? 선생님이 수학에 경지에 올랐을 때가 고3 4월달이야 알겠죠? 고3 4월달에 내가 수학에 경지에 갑자기 확 올랐는데 내가 이때 올랐을 때 4월 한 달 동안 뭘 했냐면은 수학 공부밖에 안 했어요 충격받아서 선생님이 수능 1세대에 본고사 1세대야 알겠지?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모의고사 대성에서도 막 모의고사 보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때는 종로가 1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종로가 대성이 2위였고 지금 대성 1위 종로 2위 바뀌었 종로는 순위를 못 들지 않나? 메가스터리가 1등이라고? 아니야 재종방은 대성 1등이야 알겠지? 대성 1등인데 그때는 이제 종로 학원에서 보는 이제 모의 공모사를 보러 갔는데 수학 0점 맞았어? 손도 못 들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와 본고사가 이런 거였어? 이런 배우고 온 거지 그래서 아 이렇게 나와 시험이? 그래갖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한 달 동안에 고1 우리 때는 고1부터 시험범이었거든 그냥 배우는 거 다 수능범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고1 과정을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진짜 정석 가지고 이론 다 정리해서 증명 다 해보고 이해 다 하고 거기에는 가장 쉬운 보기 문제들 다 풀고 필수 예제 풀고 거기에 필수 예제 풀고 해설 읽어보고 해설 읽어보니 나랑 풀이가 다르면 그거 이해하고 또 다른 풀이가 있으면 그것도 풀고 그 밑에 유제 그러면 유제 풀었는데 위에 두 가지 방법 제시하면 밑에 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나 확인해보고 알겠어? 내가 푼 방식은 다르네? 그럼 내 방식도 한번 해보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때 41단원이야 고1 과정이 이때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여기 들어가 있었고 유무리함수도 여기 들어가 있었고 삼각함수도 여기 들어가 있고 족같은 학년이었지 결국은 다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다시 이해됐어요? 저거 집에 선생님 정석책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그다음에 쓰던 거 이거를 끝까지 다 풀었어요 연습문제까지 실력형 연습문제까지 한 달 만에 물론 나 혼자 스스로 한 건 아니고 이제 과외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 동안 1단원부터 6단원 엑기스만 나가 존나 빨라요 말도 완전히 그냥 2배속 절이 가나요 그 정도로 빨라요 근데 나는 그걸 되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참에 해서 다 했어요 그지 그러니 화요일날 과외하고 이제 토요일날 오면은 수목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수목금에 정성 6개 단원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솔직히 학교도 다니고 있었는데 그지 않아? 와 근데 그걸 다 해냈어요 그냥 결국은요 근데 이게 공통수학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미적 이런 걸 하는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갑자기 정석 풀 때 중간 이제 정석 그 1학년과 할 때 한 중간쯤에 이상한 일이 갑자기 나한테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응용 문제를 잘 못 풀었거든 생각보다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자랑은 했지만 열심히 하고 좋아했으나 그런데 우이씨 개념이 확실히 완전히 바닥부터 다 잡아버리니까 실력청소 연습 문제를 보니 이거 어떻게 풀어 표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문제들이 그냥 풀려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이렇게 풀이 과정이 무슨 진짜 이게 쓱 올라오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경험 때문에 그죠? 내가 단언컨대 너네가 내가 설명해준 모든 걸 니네 머릿속에 담아줄 수 있다면 너네 100점 맞지 않을까? 그잖아 뭐지? 조교가 시험 보러 갈 때 뭐 했다고 뭐 하고 갔다 그랬는 줄 알아? 내가 이제 딱 종강하고 나서 쟤네가 토요일날 왔으니까 토요일날 종강했고 이제 목요일까지 간 거잖아 그지? 그동안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론 다 보고 갔대 생각 안 날까 봐 야 이론이 그만큼 중요해 얘들아 알겠죠? 자 이거 둘이 그냥 우겨서 연산하면 이거 둘이 연산을 빼는 건 의미가 없지? 더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연산하겠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야 되는 거? 사칙연산이 생각나야지 샘플쌤, 곱쌤, 나눗쌤 이해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둘이 곱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 그죠? 네 둘이 곱하는 게 그러면 리미트 b분의 a에 빼기 1은 2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리미트 b분의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극한을 하나 얻어냈지 내가 A는. 그럼 극한 하나에 뭐야 새로운 극한 아니야? 아까 뭐였어 그 새끼 새로운 극한 A 더하기 5분의 B 더하기 B 빼기 5잖아 인정해야 하면 네. 인정하죠? 그럼 이제 극한 하나에 새로운 극한 이거 구하라 그러면 아까 뭐 있어? 연산 있고 아니 연산이 아니라 형태 유지 있고 치환 있잖아 치환은 이 새끼 치환하면 되죠 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치환을 하면 내가 아는 정보로 바꾸래? B 알잖아 그러니까 A 죽여버리면 되지 여기서 네. 이해되는데 뭐 이렇게 흘러가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우리 선생님이 형태 유지하래. 어? 그럼 b분의 2? 그럼 b로 나눠. b분의 2, b분의 5. 그럼 1이네? b분의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 0으로 죽네? b가 무한대로 가니까? 네. 얘 0으로 죽네? 무한대로 가니까? 넌 얼마지? 3이네?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됐죠? 뭐가 제일 괜찮았어?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보니까 형태 유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바꾼 게 너무 적어가지고. 그지? 이해돼요? 네. 어, 그런데 대개는 이게 구하라는 게 조금 복잡해지면, 조금 복잡해지면, 방금 한 풀이가 제일 빨라요. 치환보다. 알겠어? 되죠? 자, 됐고. 자, 그래서 유형 11번. 이번엔 극한과 부등식. 뭐라고? 극한과 부등식. 자, AN, BN, 이렇게 크대요. 알겠죠? AN, BN이 크대. 이해되니? AN, BN이 크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이 알파야. 리미트 n이 무한이가 bn이 베타야. 이게 여기 필요하다. 자,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이 가는데 아, 이거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있을 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저 등호 없는데 여기 등호 들어간다. 알겠어? 여기 등호 없는데 여기 등호 들어가. 여기 등호 없는데 알겠어? 지금 등호 있을 땐 당연히 등호 있어야 돼. 등호 없어도 등호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아, 이런 거 생각하면 돼. A에는 n분의 1 편하게 하자. n분의 1, 얘는 n분의 1조 하면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더 큰 거 맞아. 네. 그지? 큰 거 맞으나 무한 들어가면 0으로 또 같아져 버리지?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알겠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N, BN, CN 이렇게 있어요. AN, BN, CN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 하고 리미트 CN하고 이게 알파로 같으면 중간에 낑긴 것도 뭐가 돼? BN도 알파.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지? 자, 왜 그래? 여기서 N을 무한히 보내면 여기서 N을 무한히 보내면 여기 두고 들어가지. 맞아? 네. 이거 알파, 너도 알파, 가운데도 알파. 알겠지? 네. 쉬워요. 자, 78번 하나 봅시다. 3n-3에 n 곱하기 an. 그죠? 그 다음에 루트 9n 제곱 더하기 5n이래. 여기 두고 없네. 알겠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이가 n제곱 무슨 제곱? 4n제곱 마이너스 2 4n제곱 마이너스 2분의 n제곱 더하기 3n 인정? 네. 맞아요? 이 새끼 an을 이거 한번 구해봐 이거죠. 위에 조건 하나 준 거지? 새로운 극한 구하래. 그럼 형태 유지. 이해돼? 형태 유지. 근데 거꾸로 이 형태를 여기서 만들어서 샌드위치 법칙 쓰겠다? 이해되는데? 이 형태를. 일단 n으로 나누자. n으로 나눠요. 오메? 근데 나누고 봤더니, 이런 생각 드네. 형태 유지하려고 봤더니, 이 새끼 3이고, 이 새끼 3이니까, 이 새끼 3에 쓰려면, 오메 너도 쓰려면, 그냥 계산하면 끝이네. 굳이 만들 필요 없었네. 이해되지? 네. 자, 봐봐. 형태 만들려고 들어간 거야. 알겠어? 그 생각 하시긴 하셔야 돼. 알겠지? 형태 만들려 들어갔어. 그래서 AN 남겨놓고 요거 곱하려고 갔는데, N으로 나누는 순간, 수렴한다라는 게 보였다고. 됐어요? 네. 되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유형 12번 또 하고 좀 쉽시다. 자. 유형 12번 극한의 이제 성질을 이용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참거진 문제인데 무슨 문제? 참거진 문제인데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자, 첫 번째 내가 뭐라 그랬지? 수렴시 아까 뭐가 가능하다고? 연산 가능하다고 그랬어.
이에 대한 데 휘렴시 연상 가능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휘렴시 연상 가능하다 그랬고 아이 방금 생각나는 하나 뭐였지 시부래 휘렴시 연산이 가능하다 그랬어 알겠죠 뭐였더라 갑자기 까먹었어 시부래 뭔부래 아 생각났다 그다음에 극한의 이제 상식에 좀 의존해야 돼 극한의 상식 알겠죠 그리고 자 세 번째 아,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뭐야? 가능하면 뭐 이런 뜻이지? 될 수 있으면 발레에 의존하지 말자고? 알겠죠? 발레에 의존하면 발레 생각하면 한번 틀려 맞아 안 맞아? 알겠어? 발레에 의존하지 마 문제 풀 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상식에다가 상식 플러스 수렴 안 하면 이런 거 기억하면 돼 상식에다가 쓰자 4번에다가 이런 느낌을 가져가세요 수렴 안 하면 몰라 씨발 이렇게 알겠어? 어? 어 수렴 안 하면 아 모르겠어 뭘 몰라 수렴하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이런 이렇게 가라고 그럼 틀린 거야 이해돼 안 돼? 그 느낌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 극한은 뭐는? 극한은 수렴할 때만 비교할 수 있어 수렴할 때만 등호 성립 이런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극한은 수렴할 때만 등호를 성립시키는구나 무한대로 갔을 때는 등호를 성립시킬 수 없어요 알겠어? 이 정도 기억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81번 자 ANBN에 대하여 옳은 것만 고르란다 기억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 n은 무한대래.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bn도 무한대래. 그러면 리미트 an분의 bn은 예, 이거 지랄이지? 지랄. 발산하면 모르겠다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아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상식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그다음에 ㄷ 자 a는 어디로 간대 그냥 가볍게 쓰자 무한대로 간대요 그죠? 그다음에 리미트 an-bn은 뭐 어디 뭐 뭐래 알파에 수렴한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분의 bn은 1이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주고 조건 준 거지? 네. 앞에 조건 몇 개 줬어 이 새끼는 조건 두 개 주고 조건 두 개 주고 새로운 극한이야 맞아? 얘처럼 조건 두 개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상식 아니네 이거는 알려준 거잖아 내가 그죠? 그러니 바로 이렇게 가면 되고 니는 AN이 무한대분과 ANBN은 알파로 수렴해 ANBN은 1이니 자 조건 두 개 주고 새로운 극한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얘는 그냥 바로 안 되잖아 AN 빼기 BN이 안 보이니까 여기에 네. 예, 됐죠? 그러니까 조건 두 개 주고 새로운 극한 하면 1번이 연산이고 2번이 치원이고 3번이 형태이지 않냐? 맞아, 안 맞아? 맞죠? 그거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배웠죠? 이거 뒤집으면 얼마? 뒤집으면 0. 해서 둘이 곱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랬어. 인정하지? 디귿은 참이야, 거짓이야? 디귿은 AN이 BN이고 이 새끼는 알파에 수렴하고 이 새끼는 베타에 수렴하면 이렇게 두고 들어가야지? 이해돼요? 증오가 빠져서 틀렸어 넘겨 자 그다음에 82번 자 리미트 절대값 AN이 리미트 절대값 AN이 0이야 맞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도 0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맞죠? 절대값이 0으로 가면 맞아 안 맞아? 그냥 얘도 0으로 가야지 이게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상식의 그거 기억 참 그죠? 그 다음에 3AN 더하기 BN이 얼마야? 1이죠? 0이네? 0 맞아요? 네. AN이 얼마야? 1이야 그러면 BN은 마이너스 3이네 자 이거는 두 개 줬네 극한 둘 다 수렴하니 연산해서 너 만들 수 있어? 이거네? 네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아이고 되죠? 그러면 맞아? 맞네 맞지? 네
맞네. 이 연산에서 뭐 하면 돼? 둘이 빼면 되죠. 예세비에서 이렇게 수렴하니 두 개의 극한인데 연산이 가능해. 그죠?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 알겠지?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디귿법. 야, AN 얘 수렴하고 AN, BN 수렴한대. 그러면 BN 수렴하니 봐봐. 어? 수렴하네? 수렴하네. 조건 두 개 줘서 수렴하는 거 맞죠? 그러면 연산 그 다음 뭐? 치환 형태 유지. 그지? 네. 자, 그러면 BN 맞. 그러니까 수렴하니까 둘이 연산해서 너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아니야? 너 뭐로 나누면 돼? 이 새끼로 나누면 되지? 네. 그죠? 나눌 때 머릿속에 뭐 박아놓으라고? 조심조심조심 분모가 0 아니야? 어? 얘 0이 아니라 단서가 없네? 네. 거짓. 알겠어? 예. 단서가 없어서 거짓. 되지? 네. 자 자, AN, CN, BN 맞죠? 리미트 BN 빼기 AN 너 0이래? 저 상태야. 그죠? 그러면 CN은 수렴하니 CN은 뭐 한다고? 수렴하니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 거짓이야? 네. 왜 거짓이야? 자, 내가 발레 갖고 하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랬어? 이 새끼 수렴 이 BN 빼기 AN이 0인 건 알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각각이 수렴하는 건 알아 몰라? 각각이 수렴하는 걸 모르지? 네. 이 새끼가 수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AN, BN이 둘 다 수렴해줘야 CN이 수렴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아니 둘이 뺀 게 수렴하면 각각이 수렴해? 아니잖아. 그럼 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몰라? 맞잖아. 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수렴하는 거 아니었어? 네. 맞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렇게 하면 수렴하는 거 아니었냐고.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지? 네. 어. 그래.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수렴하는 걸 알아야 CN이 수렴하는 거야. 네. 그리고 같은 값에 수렴해야지. 네. 그치? 네. 그럼 모른다고 지금 각각을. 알겠어? 그러니 너는 거짓.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 그리고 이게 수렴해야지만 리미트 AN과 리미트 B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수렴해야지만 쪼갤 수 있는 거 아니었냐고. 맞아요. 이해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0이고 리미트 AN이 수렴해 이러면 참이야 이건. 알겠어? 왜? 이렇게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둘이 더해버리면 BN도 수렴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쪼개고 나면 리미트 AN, 리미트 BN이 같은 거 아니야? 네. 양 사이드 값이 같으니까 이제 얘는 수렴하는 거지. 네.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 이런 네.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네. 알겠죠? 어, 저거 잘 봐둬이? 네. 83번은 그럼 니네가 하나 풀어보고 알겠죠? 네. 좀 쉬었다 합시다.